11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면서 조금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의 그 음행에서 큰 하등이 연기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 11절 함께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곱 번째 두루마기의 봉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떼셨을 때,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하나하나씩 불 때마다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고통들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와서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일을 어제 잠깐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구렁텅이 같은, 끝이 없는, 빠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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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그런 이런 큰 구덩이, 큰 그런 어떤 암흑과 같은 그런 암흑의 연속이 되어지는 구덩이로 빠져지는 그런 무적행의 열쇠. 그래서 사단이 줬다. 근데 그것도조차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욥을 좀 설명을 또 드렸고요. 자, 2절, 3절에 보니까 그 무적행을 연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2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다음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자, 근데 이 내용이요. 7절에 8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예?
그 황충들의 모양이 어땠느냐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7절에 그래요. 그 얼굴은 사람의 모양 같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 8절에 그래요.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그리고 그 몸에는 철 호심경 같은 이런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갑옷 같은 거죠. 그런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다. 이렇게 9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그 정갈처럼 쏘는 살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서 지금 보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 쫙 펼쳐주시는 내용인데 마치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치 그 애굽에 내린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여덟 번째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내용이 있고 문자적으로는 실제 이 황충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 재앙이 상징적으로 전쟁에 있을 환란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전쟁에 있을 재앙.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나온 많은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그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핵전쟁, 핵전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핵 반응, 방사능이나 오염과 함께 또 지금 현대 전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화학 무기들, 그것으로 살포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황충들이 이 얼핏 보면 이러한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이제 또 헬라어로 그렇게 부른다 그랬는데 그 뜻이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세계 정복자가 나타나서 전쟁으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마치 정갈에 쏘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들이 5일 동안, 5달 동안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땅에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섯 달 동안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11절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라고 했거든요.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비유되고 무적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는 밑끝의 바닥이 없는 이런 구렁텅이. 그러니까 이걸 무적행은 곧
무엇으로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들, 탐심들, 탐욕들, 욕망의 구렁텅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셔도 끝이 없는 우리의 그 욕구, 욕망.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끝이 없는 무적인 것 같은 겁니다. 결국 죄가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을 때 2절에 보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연기 같은 게 올라왔다라고 할 때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각종 그 악한 사상,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한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단의 사상,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그런 나쁜 사상들, 그 사상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거죠. 이 연기가 올라올 때 2절에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여기서 해는 뭘 의미하냐면 진리죠. 해는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 이 해는 진리의 빛, 공기는 뭐냐? 공기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성, 정신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악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을 많이 배우고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윤택한 삶으로 펼쳐지는 것 같지만 이 잘못된 사상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못 봐요. 우리 정신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메뚜기 때처럼 황충의 때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공격력을 가지고 방어력까지 갖추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진리까지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다. 근데 오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조금 관심만 가지면 세계 도처의 모든 현대 모든 정보와 지식과 상황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오염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력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와
그 한 시대를 파괴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공격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인침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공격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지금 공격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예전에도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런 진보, 뭐 보수, 이게 결국 사상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매혹되어 있어요. 이거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민족을 갈라치기 하고 세대간을 갈라치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지금 자라나는 MZ세대, 요즘에 그 밑엔 또 무슨 세대라 그러더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MZ세대는요, 지금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 구조가요,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가치관, 윤리, 도덕, 사상 전혀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볼 때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여기에 잘못된 또 이데올로기가 또 갈라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상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이걸 이용하죠. 세대를 이용합니다. 에?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의 이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사상으로 인한 이마에 인침받지 못하는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자처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일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하는 일만 해야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물로 이용당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무신론, 유물론적인 사상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들, 이런 사상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어요. 저들도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마르크시즘 공부하고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저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무슨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사상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는 다 그러한 어떤 공부들을 하면서 그런 영향들을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계에서도 민중신학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하는 신학이다 하는 민중신학이 거의 신학교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선택해서 공부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막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남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인본주의 사상이 결국은 신본주의를
짓밟고 결국 사람의 인간을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이제 교회 안에 펼쳐져.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는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교회 중심적이요, 말씀 중심적이요,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이제는 거북해서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시대. 그러면 그럼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냥 위로하고 그냥 달래주고 그냥 귀에 좋은 소리들만 하고 웃기기만 하고 감정만 터치해야 되고 시나 읽고 노래나 부르고 그래야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결국은 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멀리 떠나버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계략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공략하는 건 뭐냐? 인간의 욕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무장해서 어떤 황충 같은 세력들이 이 땅을 짓밟고 이 시대를 짓밟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 가운데 나간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